그런데 조현병 앓는 환자들이 저지르는 이 강력 범죄율이 높은 편이었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범죄 비율이요. 네. 전체 범죄 비율 중에서 0.016%에 불과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2017년 통계를 보면요. 전체 범죄가 145만 건인데, 네.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25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언론을 통해서 계속 이 범죄 기사만 나오다 그 한쪽에 보니까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도가. 이렇게 조현병 하면 계속 범죄 뉴스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잉 표상화되고, 국민들은 또 과잉 공포를 느끼게 되었고요. 또 이게 낙인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도 조현병 환자 있을 수 있고 이런 그 불안감이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 조현병 환자 수가 얼마나 되나요? 보통 한 100명당 1명 정도거든요. 100명당 네. 1명. 한 22만 명 정도가 지금 나타나 있는데요. 100명당 1명이면 5,500만 명이니까 55만 명이 되잖아요. 30만 명은 숨어 있다고 보고요. 우리 제작진이 지난 4년간의 언론보도 한 6천 건을 분석해 봤더니, 이 조현병 보도의 연관 검색어가 흉기난동, 살인사건, 경찰 조사 피의자, 전부 범죄 용어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받는 대상으로서의 조현병 환자가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격리돼야 될 흉악범죄, 괴물로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칼로 무자비하게 찔고 뿌리고 피발한 거예요. 너무 두렵고 무섭지. 어떤 장치가 없었어 예방할 수 있는? 조현병 치료 체계는 총체적 부실이라고. 1인당 185명이 관리하고. 이거는 지연되고. 힘드니까 의사들도 안 하고. 다른 게 들리고 다른 게 보이고. 나를 죽일 것 같고. 끼만 있다가 진짜가 돼요. 죽고 싶은데 살고 싶다. 편견 때문에 이렇게 숨기게 움츠러들게 되잖아요. 마녀사냥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죽어가요. 그렇게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치료가 좀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급성기인데요. 이때 특징이 환청이 일어나고 네. 환시, 환각작용이 일어납니다. 이때 즉각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망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망상을 현실로 인식하게 되면서 범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적절한 치료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불행하게도 적절한 치료를 하기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요즘 들어서 이렇게 조현병 뉴스가 많이 나지? 예전에도 환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예전엔 대가족 제도여서 가족들이 많이 보살폈어요. 아, 실제 그랬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것이 덜 드러났는데, 요즘은 핵가족화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살필 가족이 거의 없이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 사는데 뭐 친척들이나 형제 자매들이 혼자 가서 돌보다 보니까 굉장히 벅찬 거예요. 힘들죠. 예. 그래서 가족들만으로서는 이제 감당하기 벅찬 시대에 왔는데, 이제는 이제 국가가 이걸 담당해야지, 가족에게 모든 짐을 뒤집어 씌우면 이 사회가 해결이 안 되고 제2의 안덕 사태 같은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현병 환자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본 오늘의 PD 수첩, 오늘 밤 11시 많은 시청 바라고요. 지금까지 박건식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